이데일리 TV 기자가 실제 기업 현장에 실제 탐방을 갔다 와서 회사 자세한 이야기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관련 팁을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에 이제 제목이 나왔으니까 회사는 셀바이오텍이고 이 되게 사실은 유산균 하면 사실은 예전에 셀바이오텍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바이오 쪽에서는 오래된 우리 잘 익히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29년 뚝심 이렇게 이제 제목도 달아주셨는데 그래도 셀바이오텍 회사 소개 좀 먼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최근 장 건강이 비만뿐만이 아니라 만성 질환과 대사성 질환 그리고 나아가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면서 장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셀바이오텍은 이 장 건강 개선에 필요한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단순히 이제 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유산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유산균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유산균으로 대장암 치료제 개발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회사가 지금 29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유산균만 만들고 있다 그러면 회사는 이 회사는 도대체 30년 동안 뭐 한 거야? 이런 사실 지적을 또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받을 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균을 가지고 대장암 치료제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저 심 기자 갔다 오신 거 리포트로 먼저 좀 보고 자세히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유산균 국산화 시대를 연 셀바이오텍. 유산균 본고장 덴마크를 비롯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산 유산균 저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핵심 경쟁력 듀얼 코팅 기술은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며 오는 10월 임상 1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상 1상 소요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상은 한 2~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약품과 관련된 계약 논의는 없지만 합성 생물학의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기전의 약품이기 때문에 희귀 의약품 지정 가능성이 높아서 제품화는 3상 이전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아가 당뇨와 비만 시장에도 진출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피피다지피팔 대장암 치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다른 암종이라든가 다른 질병에 대한 부분도 치료 물질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적용을 하면 다양하게 확대가 가능하죠. 당뇨 비만 억제제를 지금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크게 유럽과 아시아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거대 시장인 중국 쪽에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강기능식품 시장인 중국은 아직 보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제품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 탓에 재무제표는 악화했습니다. 지난해 셀바이오텍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었습니다. 매출 절반가량이 수출액인 셀바이오텍은 올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에 비해 내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내수 매출도 줄어든 상황. 하지만 올해 미국 FDA 최상위 안전성 인증인 그라스에 유산균을 가장 많이 등재한 만큼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분위기를 반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유산균 시장은 좀 아쉽게도 그동안 보장 긴수하고 저가 수입 원료를 통한 가격 경쟁에만 집중돼 왔고요. 유산균의 안정성이나 우수성을 소홀히 여긴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안전한지가 가장 먼저 중요시돼야 되고요. 스마트 슈머들은 이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의 안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게 될 것이고 미국 FDA 그라스 등재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 건강을 넘어 삶 자체를 연구하는 셀바이오텍. 바이오계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사실은 되게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고 그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닙니다. 몇 년 됐죠. 뭐 요즘에는 아이들도 뭐 하루에 하나씩 프로바이오틱스 먹는다 할 정도니까 또 셀바이오틱이 이제 10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차지한 기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산균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서는 뭐 워낙에 이제 탄탄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음식료라든가 그 화장품 쪽 KBT, K푸드 해가지고 그게 결국 이렇게 올해들은 막 떴던 게 결국 수출이잖아요. 이 바이오 쪽도 결국 수출이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반응이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셀바이오텍도 한국산 유산균으로 좀 세계 무대에서 좀 저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K 유산균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산 유산균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냐 물어보니 글쎄요. 좀 이제 한국산 유산균은 강력한 생존력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은 치즈가 있는데 치즈는 원유의 유산균을 접목하는 방식이라 균종 분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종류도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이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복합 발효를 통한 발효 음식이 발달을 해서 그쵸. 유산균의 기원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마늘이나 고추, 그리고 생강, 양파 등 항균성이 강한 향신료를 많이 먹는데 이런 한국인의 고유 식습관에 이제 수백 년간 적응하면서 생존해 유산균이 한국산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셀바이오텍 측에서 말하기로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수입산 균주는 마늘이나 고추 같은 향신료에 노출됐을 때 쉽게 사멸하는 반면에 한국산 유산균은 좀 오랫동안 살아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K푸드 관련해서도 사실 김치를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김치가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 안에 맞습니다. 유산균이 있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따져보면 참 우리 삶에서 굉장히 쉽게 접하는 그런 게 우리 음식에 그 유산균에 접하는 게 우리 음식인데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출을 열심히 하는 건 좋고 수출이 잘 되고 밖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결국 수출이라는 거는 환 리스크도 있고요. 지금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 미국이 경기 위축 얘기가 나오니 또 미국 또 수출이 또 혹시라도 뭐 하여간 이런 고민거리가 많아지긴 해요. 어떻다고 그래요, 회사는? 네, 그래서 이제 수출 다변화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부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출국 쏠림 현상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 세계 55개국에 수출하는 등 수출 국가가 매우 폭넓게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 또한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과 협업해서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제3국을 통한 수출을 대비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얀마 내전 발생 시에 국내에서 수출이 불가능할 때 제3국을 통해 물량을 전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위기 상황에서 극복을 하는 경험도 좀 충분히 있고 사실은 이제 회사가 올해 이렇게 상장을 하든 상장을 하지 않든 간에 올해 시장에서 이렇게 견뎌내고 구력이 쌓이고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경험이 있으면 사실은 위기 상황을 여러 번 겪은 거니까 셀바이오텍도 뭡니까 이제 금융위기, 외환위기, 코로나까지 다 겪어서 생존한 회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 쪽은 이런데 국내 쪽은 좀 어떻습니까? 국내는 또 경쟁도 되게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기식 시장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데 와중에 좀 셀바이오텍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조금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 등 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유산균을 구매를 할 때 보통 의료 전문가랑 상담한 후에 약국에서 유산균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국내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가격이랑 보장균수를 이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다 보니까 네. 홍보나 마케팅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규제에 따라서 이제 제품 효과가 명확해도 이거를 제품에 적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셀바이오텍이 타겟팅하고자 하는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국내 건기식 시장에서 얼만큼 이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고 점유율은 얼만큼 확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회사 측은 내수 시장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수 시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내수 시장을 놓으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매출이 내수가 적더라도 이게 또 우리나라가 이런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뭔가 소비재와 관련해서 또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잘 팔린다고 그러면 또
이게 또 한류에 또 타게 또 편승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장은 뭐 그리고 또 좋은 유산균을 우리 국민들도 드셔야죠. 네. 그런 것도 있겠고. 앞서 이제 그 본부장님, 이상훈 본부장님 인터뷰가 쭉 보다 보니까 마이크로 바이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시청자분들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 혹은 게놈을 합친 말입니다. 즉 인체에서 이제 사람과 공생관계를 이루는 미생물 생태계를 뜻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몸속의 우주라고도 불립니다. 시장 성장세는 굉장히 높은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 2억 7천만 달러 가량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3,709억 원 가량입니다. 근데 이제 연평균 약 30%의 성장률을 보여서 2029년까지는 13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 또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크게 치료제랑 진단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셀바이오텍이 진출하려고 하는 치료제 시장이 93.7%로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평균 31% 성장이라는 거는 거의 AI 쪽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쪽 성장률이랑 비슷할 정도의 엄청난 성장률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셀바이오텍이 치료 시장으로 진출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셀바이오텍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돼서 치료제 관련해서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이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은 대장암 치료제 신약 개발에 들어갔고, 그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이 대장암 치료 연구 개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이 셀바이오텍이 좀 더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연구 개발 자체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균주 개발부터 발효 그리고 완제품 제조, 판매 및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산시키는 네.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연구 인력이 많은 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회사 연구소의 박사 이야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셀바이오텍은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항상 47명 정도의 연구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박사급 인력이라는 게 다른 기업들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논문을 다 라이팅도 하고 게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제품을 생산 그리고 뭐 유통까지 다 하면서 그 관련된 학술적인 논문까지 저희가 게재도 하고 특허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 특히 이제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부터 시작해 최종 제품까지 소위 말하는 일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도 나오는 거고 하는 건데 셀바이오텍도 좀 그런 식으로. 이쪽 분야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경쟁력을 좀 갖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개발 쪽에 인력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연구 개발 비용이 뭐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좀 명확하게 말하자면 회사에서 이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정부 보조금이 조금 감소하고 있어서 실제 회계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 개발 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연구 개발비가 좀 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 두 개의 말이 다 맞는데요. 다만 이제 회사에서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전체 직원 15% 이상을 석박사급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출액의 10% 내외를 R&D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타블렛형 유산균이나 뭐 신생아들이 먹을 수 있는 오일형 유산균 등 타사에 없는 제품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체 매출에서 월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그러는데 월말이라는 게 뭔가요? 월말이라는 게 이제 유산균 가루를 뜻하는데요. 월말.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아무래도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하려면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원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조금 이게 확대할 계획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완제품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본부장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원말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수익성이나 안정성, 완성도 측면에서 완제품 판매가 더 유효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도 수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원말이 안전하고 빠르게 제품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결국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완제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진행해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철학입니다. 유산균의 이제 원재료 같은 이 원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원말을 먹는 거는 아닌 거죠? 네, 완제품으로 된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먹는 거고 네. 그 완제품으로 향... 가기 전에 재료가 네네네. 이제 원말이라는 거고. 그럼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실제 생산을 해서 좀 제품을 공급을 할 텐데 여기는 뭡니까?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아마 뭐가 셀바이오텍 거야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품 말씀 예.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듀오락이라고 이제 한창 배우 손예진이나 김고은 배우가 이제 선전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게 실제 소비자들이 알려면 네. 이게 광고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참 네, 맞습니다. 결국 비용이다 보니까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물건이 좋으면 제품이 좋으면 이게 잘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왔어요? 네, 어제 딱 나왔는데요. 어제 잠정 실적 공시가 났습니다. 근데 상반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25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6억 원, 당기순이익은 7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이제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은 무려 1048% 증가했다고 합니다. 셀바이오텍은 이 실적 개선이 수출이 좀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수출이 좀 늘어난다는 말씀 앞서 하셨기 때문에 이 상반기까지 실적 내용만 놓고 본다면 순이익은 이제 1000%가 10배가 넘게 늘어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실적 얘기하면서 요즘에 늘 뭐 이제 신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분한테도 여쭤보는 건데 결국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하는 네.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서 회사가 좀 뭐 당장 뭘 내놓지는 않더라도 계획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주주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해 물어봤는데 네. 주주 환원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직접 본부장 이야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고 그 상당 부분을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에게 공유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방침입니다. 최근 3년 시가배당률이 평균 한 3%가 넘을 정도로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덧붙이자면 독립 리서치 법인인 그로스 리서치가 올해 2월에 셀바이오텍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셀바이오텍이 자사주 정책 이슈에 따른 단기적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원회가 올해 이제 현재 상장법인 자기주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쵸. 이 제도 개선 방향이 주주가치 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 거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도 주주 가치 재고에 이제 좀 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바이오텍 자기 주식 지분율이 27.19%인데 그로스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셀바이오텍이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 중에 19번째에 해당된다고 네. 합니다. 지금은 물론 순위가 조금 변동이 됐겠지만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통상 이제 상장사의 자기 주식 취득은 대부분 이제 주요 경영진의 책임 경영이나 이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수혜가 기대된다고 보는 분석입니다. 네,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자사주 갖고 있는 보유분 중에서 일부를 조금씩 소각을 하면서 유통 물량을 네. 줄여주면은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13,360원 7.7%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일단 조금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바이오주들 또 전반적인 분위기도 괜찮고 이 주주가치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그 투자자들 쪽으로 하신다면은 좀 더 좋은 어떤 주주 주가 상승 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그 수익을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많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꾸준히 시가배당률을 3% 정도 기록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한 이 회사의 방침은 좀 네. 확고한 편이라고 좀 기대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그거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쪽으로 이제 해서 개발하신다고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셔서 그 얘기를 좀 마무리해서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약 개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실상이 이제 승인이 났는데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경쟁사의 신약 개발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네. 이제 또 신약을 개발을 하고 하더라도 이제 상용화 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러면, 그게 네. 또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가 성장 모멘텀 자체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지는 조금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장암 같은 경우는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네. 발병률이 높은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더군다나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무슨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입으로 먹는 경구용 약으로 네.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대박약이 될 테긴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셀바이오톡에 투자를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대장암의 개발 추이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심영주 기자와 함께 셀바이오텍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